우리 남편은 풍각사주인. 가지고 가, 그지? 풍각사주에, 딱 보자마자 아프다. 그죠? 지명이 짧아. 주구고비를 7년 전 넘겼다라도 봐도 돼요. 이 사람 봤을 때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게. 그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명이 짧게 태어났다는 소리 많이 듣는 사주에, 그다음에 고비수가 항상 9년 주기, 7년 주기로 와. 사고수가 오든, 병마가 오든, 병마가 아니면, 뭐, 외상이든, 뭐, 교통상황 아니든, 예를 들어서, 뭐, 길 걷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접시물에. 그래서 이 사주가 명이 상당히 짧고, 지금도 내가 보기엔 투병생활이다. 근데 지금, 암? 가나? 예. 그래도 긍정적이다. 뭔지 알겠어? 산다 소리가 아니라, 예, 그래도 즐기다. 자기 마인드가. 나는 마인드가 즐기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근데 크게 저희가 볼 때는 환자같이 막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긍정적이다. 자기 병마 쌓아가면서, 이?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암이면 암이라도, 이? 약을 먹고, 뭐, 투병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오늘 내일 하고, 오늘 이거 몇 개월 남았어요? 아, 몇년 그런 건 남았어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하지만 길게 가겠다. 완치는 아니다. 하지만, 예, 그래도 자기 자세, 마음가짐이 이런 경우처럼, 이런 경우는 없는데, 할 정도로 가겠다고 해서, 상문수는 멀리에 있어. 그래도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도 상문수는 멀리 있고, 지가 또 그렇게 행동을 해. 그래서, 하지만 여기선 지가 난다. 여기선 지가 난다고. 지금 본인 무슨 일을 해? 저요? 저는 지금 옷가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주. 여기까지만 볼게요. 옷가게 하게도 뭐안 어울리는 것은 아닌데, 본인도 남편과 같이 풍각이 있어. 풍각은 뭐냐? 연예인 사주. 뭐 키도 크네요. 모델, 모델, 모델이었어요. 그치? 모델이었죠. 맞네. 딱, 맞지? 전직이 그랬네. 그래, 맞아. 이 사주가 있어. 그러니까 옷가게도 안 맞진 않아도 참, 그래서 두 풍각이 만나서 사는데, 풍파가 많다. 한시도 편하지가 않다. 그래, 할아버지가. 마음이 항상 이랬었으면, 저랬었으면, 아우, 아우. 하고 하루에도 천만 번 지금 내가 내 가슴을 짓다. 자식을 낳았어도잉? 그 후에, 예, 아깝다. 뭐, 이 사람도, 당신 남편도 못된 사람이 아니야. 병든 사람이지. 병이 들다 보니까 모든 게 병들어 버렸고. 그 병든 거를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안쓰럽다가도 지금은 참, 내 팔자야 하고 내가 이러고 있다. 본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하는 가게도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나온다. 아니나, 하지만 참, 내 마음이 항상 뜬다. 내 마음이 뜬다고. 그래서 그냥 너무 크게 변사를 두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도 없고, 응? 내가 지금 본인 심정이 어떤데 한번 들어보자. 그냥 들어보자. 뺄라고. 아, 예.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가게 차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안 돼서 저는 애들도 셋이나 있고, 갑자기 마음 예, 먹었다. 제가 해야 되는데 가게를 내놨거든요, 사실. 그래서 언제 빠질래나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막혀있는 것처럼 저만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애들까지 다 조금 뭔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좀 진짜 아 뭐가 다그 앞에서 막고 있는 것 같이 답답하고 그래요. 맞고 있지. 와 그렇게 나안 풀리는 게참 남편이 원칙에 풍각사주지만 스님사주에 무당사주야. 남편이, 남편네 집안으로 보면 이런 분이 없었대요.
그냥 절을 운영하시면서 조금씩 봐주시긴 네, 했었어요. 절, 큰, 큰 고모님. 절. 진짜로. 그죠? 근데 그 집안 부리가 세거든. 내가 이제 답을 줄게. 내가 왜 본인 얘기를 잠깐 들어보려고 했냐면, 점사는 아까 끝났어. 뭐냐. 남편은 지금 병아리를 하고 있지만, 차라리 명줄은 얼마 남았어요 소리 안 들을 거라 그랬잖아. 내가 그냥 긍정적이다. 근데 그 후제 나올 말을 하면 너무 끝난 건데, 이 사람 언젠가는, 예. 꽉 찼거든? 네? 뭐가 같지? 신기가 꽉 찼다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절로 가든 방으로 들든 돗줄로 가야 집안이 편안해져. 쉽게 얘기해줄게. 자식이 뭐가 됐든 안 됐든 본인의 장사를 하든 가게가 빠지든 안 빠지든 이혼하라 뭐하라 소리가 아니라 남편이 예, 돗줄로 가는 것이 절로 가든 무당길로 가든 돗줄에 가서 예, 조상을 받들고 완전 전혀 그런 건뭐 본인의 생각도 아니 그런 건 아, 내가 봤을 그렇게 때는 무당이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 전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럼 어떻게 쉽게 안 풀려. 왜냐면 본인은 그 사람들 대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집에서 뭐 몸으로 친건 아니야. 몸으로 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 돗줄이 계속 그 집안에 있어요. 돗줄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이 돗줄이 본인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할 수 없겠지. 일반인이니까 남편 쪽에서도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한번 나도 무당이지만 그게 점검하고 싶으면은 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큰아버지가 아니, 이제 뭐 이제 좀 고모가 돌아가니까 예전에 해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딸이. 딸이? 근데 뭐 왕래도 안 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촌 누나죠. 한번 가서 깊게 한번 상의들을 해봐. 내 말이 와닿지 누구하고요? 않으면 그쪽 스님 절에 뭐 가신 분하고 거기서 상의를 해보고 집안에 절에다가 시아버지 데리고 오시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누구하고 신주도 한번 신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신주는 신주는 아닌데 스님인데 절 그냥 그분이 조금씩 그러니까 가주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 가서 한번 집안의 조상 내력도 한번 물어보고 이 신의 내력도 물어보고 해서 남편이 그 방으로 흔든다 절로 간다 그래서 뭐 무당이 된다 이것보다도 이거 될 수도 있어. 본인의 생각 없이 그게 아니야. 신주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잘뭐 모시고 있을 수도 있고 업으로 누고 살 수도 있고 업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이 집안에 하나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인의 집이 내가 이 대주에서 지금 본인 남편에서 지금 그 길이 막혀 있거든. 이혼함. 하려면 하든가. 아니, 시간이 너무 제가 아프지. 아까 여기서 아빠네요. 얘기했죠. 잘 들어요. 내 가슴을 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나가면은 팔짝 꺾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그냥 본인 얘기 좀 들어본다 했잖아. 근데 본인이 팔짝 꺾으려고 이혼한다면은 어차피 이 사람, 내쳐도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지 못해요. 이 사주가. 그런데 잘 살아보려면, 내 말은 잘 살아보려면 이혼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쵸, 늘상 하고 살 수. 그니까, 그죠? 그게 그 소리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왔잖아. 그죠? 그러면 잘 살아보려고 마음이 먹으면 지금 이 신줄이 여기 치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가족하고 의논을 하든 한번 다른 무당 말도 한번 들어보든 한번 가서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야 집안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이. 어떤 큰일이야. 당신도 대가 세. 그치만 뭔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 더 쎄. 그래서 잘 놀아주고 놀려주고 뭐 굿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잘 한번 뽑아서 업을 보시든 진짜 이 사람이 방으로 흔들든 할수 있는 팔자가 있기 때문에 풍각사주 방으로 흔들 수 있는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이쪽 줄을 잘 다스려줘야 당신 애들도 편하고 당신이 만약에 그냥 살고 싶다면은 뭔가 가정이 잘 풀려야 살거 아닙니까? 이대로 쭉 가면 본인도 도망가면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엄마는 뭐 본인이 헤어졌으면 좋겠나 봐. 그래서 계속. 근데 그건 난 모르겠고
본인이 그냥 뭔가 우리 집안에 조금 돌아가고 저거 되면은 내가 좀 안주할 수 있잖아. 그지?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해먹으려면은 열심히 살아버려야 하나? 집 빨리 가가지고 알아봐. 내가 보기에는 어불못이든 방울을 그게 흔들든, 어?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진짜 그게 힘든 뭐, 일이지, 방법이 그거는. 없다. 왜냐면 지금 가게를 빠진다, 아빠한테 가게 빠진다 소리는 안 나와, 바로. 응? 알았죠? 그럼 계속 하고 있으면 누나가. 아니요, 그래도 올해 안에 나가, 내놓는다고 하면. 근데 지금 바로 빠진다 소리는 안 나온단 말이야, 바로는. 올해 안에 나가. 내가 딱 찍어, 달도 찍어주면 11월 정도 비쳐요. 알았죠? 그때까지 안 돌아가면 어떻게. 그때까지 안 돌아가는 건난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나가도, 빨리 나가도 11월이라고. 알았죠? 대신 근본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뺀다고 해서 본인은 그렇게 뭐가 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또 아닌 걸 비친단 말이야. 그지? 대신에 근본적인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신주를 한 분을 진짜 이 사람 모셔도 되는 사주야. 모시든 살려달라고 모시든 뭐 하든 본인을 본인도 한번 제가 데리고 여기 와야 데리고 오든 저기를 가든 여기를 오든 내가 보기에는 믿든 안 믿든 그 뭐야 뭐뭐 친척이 뭐절 그래서 뭐 가끔 봐준다며 나는 제일 먼저 사회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어중간하시다. 내가 보기엔 쎄 보이진 않아요. 아무것도. 근데 지금 왕래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갖고. 그래도 한 번은 가볼 만하다. 가봐서 한번 얘기 집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또내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볼 수 있는 데 많잖아요. 그 제가 이혼하면은 제 팔자가 뭔가 좀 달라지나요? 본인 사주도 대가 세다. 이혼해가지고 본인이 꽃이 필것 같으면, 엄마가 여기 듣고 있잖아요? 그래, 꽃 피니까 그럼 이 남자 버리고 잘 살든 말 살든 신경 쓰지 말고, 이 집안 조상이 어쨌든 귀신이 어쨌든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면 되겠네. 근데 딸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왜? 꽃이 펴야 되거든? 이 사주도 대가 세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나 혼자서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안 풀려. 당신도. 항상. 왜? 왜요? 차라리 애초부터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서 살아라. 그건 없는 거야. 인생에. 내 선택도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내 사주에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한 거야. 근데 애초부터 그냥 내가, 저 가람이 맞거든. 내가 진짜 한번 단단한 우산을 만들고 살아가 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델 일을 했었다며. 하면서 거기서 하면서 다시 이런 옷가게도 저거 안 맞진 않다고 했어요.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내 손에 기술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센 직업도 많잖아. 반영구라든가 뭐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하고 살았어도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돼. 뭔지 알겠어요? 네. 본인이 왜? 아니,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초등학교 하다 보면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키워놓고 내가 많이 서 있을 때, 이때 결혼했어요. 늦게. 결혼을 늦게 했어요. 솔직히 지금 아직 뭐, 이 나이면 젊은 나이야. 뭐, 50도 안 젖다고 봐요. 그죠? 요때 딱 만났거나. 알았어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내 밥벌이를 하고 살았었다고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내 밥벌이 하고 잘 살고 있을 때 남자를 만났으면 정말로 나를, 떠받다지 나를 만날 수가 있는 사주인데, 아니면 아예 안 가거나. 근데 그게 다 꺾였다고. 이 그렇지. 남자 만나면서. 당신 사주에는 그게 또 들어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고 잡은 거라고.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탓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 썩은 가지 잘라내가지고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콩 오산이라고. 뭘 해도 찬바람이야. 당신도 이런 실질이 강한 사람이라서 뭘 해도 찬바람이라. 근데 이 혼난 소리는 안 나와. 알았지? 남편 해야 되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이서 잘 살고 앞으로 둘이서가 아니라 또 내 인생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야. 본인 인생이 좀잘 살아가려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그 신주만 잘 풀어줘도 뭔가 답이 있다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듣다 보면 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뭐 했는지 또 이런 얘기도 다시 점검이 된단 말이야.
그 속에서 해결해서 내가 피어, 우리가 피어나려고 해야지, 나 혼자 피어나겠다고 지금 다 끊고 나온다고 당신 피지 않는다고. 아무리 지금 뭐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모델이고, 지금도 뭐 상당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팔자에 딱 들어있어. 어떻게 해야지, 그냥, 그게, 남편이 그걸 시켜야 돼요. 그걸 시켜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게. 시키잖아.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딱, 그런 팔자들이 그게, 맨날 막 외국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신기한 그런 걸 가지고. 방울을 흔들든, 큰 스님이 되든, 예를 들어서, 그 돗줄이 있는 집안이라, 점검을 해보고 해서 그쪽 걸 잘 풀어나가면 꽃방울에서 돈 벌어서 먹고 이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쪽을 잘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고. 당신네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아, 저희들이 이제 말을 잘 뭔가 하나를 해도 편안해지고. 오? 아니야, 뭐 그게 아 내가 알아서 그래. 집안의 풍파가 좀 자. 아무튼 거기까지 볼게요. 아, 많이 왔어.